밤더지 새면 발까지도 가는데. 자, 경민아 이제 화산에 대해서 좀 브리핑 해줘 봐. 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각 밑에 지각 밑에 마그마가 절절 끓지 아주. 끓지. 근데 팽창하는데 갈 데가 없잖아. 없지. 어떻게? 터져야지. 뚫고 나와야지. 그렇지. 여기서 분출이 됐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 바위들이 현무암 구멍 숭숭숭 뚫려 있다. 저 화산재 흙이 엄청 고와요. 그래서 일본 야구장이 다 저거야. 그래서 딱 보면 그치, 까맣게 흑색이지. 흑색이지. 너는 등산을 하는데 그 신발을 꾸겨 신고 그 아니야? 아까 아침에 올라갈 때는 제대로 신었다니까. 발바닥에 열이 많아서 그래? 아니 평소에도 이렇게 신어. 아니 그러니까 편하잖아. 신발 신는 거. 너 맨날 우리 막둥이가 나한테 되게 혼나는 거야. 꺾어 신는 거? 우리 막둥이 야 맨날 신발을 꺾어 신는 거야. 신발을 내가 아침마다 수진아 신발 좀 아빠가 볼 때만 이렇게 신고 갈 때는 또 꺾어 신. 편해서 그래 편해서. 근데 형 이게 걸음걸이가 운동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것도 있는데 이제 어릴 때 괜히 이제 뭐 허세 잡는다고 놀아서 그래 이제 팔자로 먹고 그러다 이렇게 됐죠. 아휴 왜 그랬나 모르겠다. 아 또 형 어렸을 때 스토리랑 들으면 또 기가 막힌다. 또 영화 앞에서 나온다. 범죄와의 전쟁 따로 없다. 아 그래요? 누구 죽였어요? 야이씨! 야이씨! 미쳤나 이거? 아니. 도르나이한테. 아 근데 형은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덤비지 형한테. 옛날에는 이렇게 안 두꺼웠거든. 그렇죠. 20대 초반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런 운동이 너무 재밌어. 20대 초. 근데 내가 20대 초반에 복싱을 갔었어. 다녔지 그때. 그때부터. 아니 얘 신이랑전 나간다고 기사 나. 맞아. 그랬어. 로키 체육관이잖아, 그지? 아 로키. 그냥 계속 쌓인 거야. 쌓인 거야 그냥 쌓인 거. 한 3년을 안 쉬고 계속 하면서부터 점점 몸이 커지고. 그렇지. 그냥 사랑스러워 할 때 이렇게 된 거야. 한 거지. 막 간 거야. 뭐 모르는 조금 거야. 좀 뺀 거야. 그래서. 맞아. 아 이거 패딩 괜히 입고 왔다. 더워지기 그래, 시작했나? 야 왜 입었어? 제가 말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바지도 딱 벗었잖아 지금. 패딩 입으면 안 된다고. 벗으면 귀찮아가지고. 아 맞아. 알지? 이런 거 할 때 손에 뭐 드는 게 제일 귀찮은 거야. 아, 맞아. 짜증나. 뭐지 알아? 너 제일 짜증나는 게 애 키울 때 이거야. 맞아. 야, 내가 내가 입지 말라. 그치? 말 들으게 안 듣고 결국은 내가 두고 이거 다 하는 건데. 그렇지. 그거지. 핸드폰 가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또 나한테 주고 나 주머니 주렁주렁 다 들고. 어디 나갈 때나 이렇게 멋이 없어질 때가 그런 거 막 주렁주렁 들었을 때야. 화장실 앞에 가방 들고 있어. 그 기저귀 가방 들고. 기저귀 가방 하고. 형아 잘하자. 네, 형 근데 분석 결과 나왔어. 나왔어? 뭐 어떤? 형들은 형의 결혼을 바라는데 못하게 만드는 거 같아. 이걸 벗어야 되는데 이거. 강훈이가 옷을 들어주면 내가 벗겠는데 그건 아니니까. 아 형님 근데 여기다가 놓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지 않을까요? 천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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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올 것 같아. 걸어놓고. 강훈이 아이디어가 야, 좋아. 야 너무 좋다. 나 너무 좋다 강훈아. 강훈아 나 너무 너 너무 좋아. 나는 안 보실래. 야 너 천재다 진짜. 천재다. 그러니까. 형님들 풍경 보고 오실래요? 제가 여기 좀. 좋다. 우리 감독님 좀 쉬라고 그래. 오늘도 안 갖고 가겠지? 좋네. 자, 뭐 쉬는 거야? 뭐 이거 갖다 쉬는 거야 지금? 아니야, 경치 감상하는 거야. 보는 거지. 그럼, 경치 감상하는 거야? 우리가 찍고 봐봐. 게... 너무 멋있다. 기태. 오케이. 와, 누군데 강훈이를 찍어 사진은. 강훈이 잘생겨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인사하고. 잘생겼잖아. 기태한테 인사하고 강훈이랑 찍어.
드라마를 그런가? 요즘 최근에 또 뭐 최근에 게 나와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지. 그냥 잘생겨서 찍는 표정들이 아니고 발라. 기다 기다. 아, 하늘 진짜 맑다. 널 만난 거 근데 약간 다행히 좀 날씨가 퐁당퐁당이야. 예. 우리가 이제 안 좋다가 다음 날 또 좋다가. 아니야. 그리고 약간 오전에는 확률이 좀 좋은 것 같아. 맞아. 오전에 맞아. 날씨가 맞아. 좋아. 응. 오후가 되면 조금 변해. 오후가 왔다 변덕이야. 오후. 아 이거 보단지대인가? 왜요 형? 2200. 2200이라고? 꼭대기 2200 정도. 저 위에가. 야. 이거 생각보다 힘든데? 뽑기를 너무 잘했다. 와, 야 이거 진짜 화산재 맞네. 이 돌들이 아~ 밟히는 게 그치? 네. 완전히 와 진짜 신기하다. 소금 나 있고. 신기하다 신기해. 아 이뻐. 가끔 산을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게 아주 좋아. 내가 예쁘다. 올라온 길을 확인할 수 있어. 형 좋다. 얘 약간 인생 같아. 올라가려고만 하면 안 돼. 이쁘다. 가끔 여기. 내가 지나온 길을 봐야 돼. 인생이야 그래서 등산은. 계단 올라가는데 힘들다는 느낌도 있지만 이 다리가 빵빵해지면서 힙이랑 이런 느낌. 그렇지 힙. 이게 맛있는 거야? 그렇지. 와, 진짜 맛있대. 그게. 딱 계단이 진짜 좋은 힙 운동이거든. 허벅지랑. 그러니까. 아. 아이씨. 오. 아 이제 다 올라왔다. 아. 정상 정상. 와. 거의 다 왔나 봐. 라운이 아빠 힘내. 이제 평길이야 평길. 내림마. 여기 내려올 때 조심해. 야. 신발을 신어야. 그러니까 야, 그 너 다나의 이 화산재는 어렵다. 와, 뭔가 나올 것 같다. 어디라고? 와, 와, 와 여기야? 우와. 야. 와, 형, 와. 우와. 우와. 야, 봐봐, 봐봐. 우와. 우와. 야, 좀 더 봐봐, 절로. 와. 야, 씨. 어, 무서워, 무서워, 또 무서워. 우와. 무서워, 무서워. 우와. 우와. 와, 멋있다.
와. 야, 대박이다. 여기. 야, 멋있다, 여기. 와, 시원하다. 아. 와. 어, 시원해. 야, 야, 근처 가지 마, 근처 가지 마. 아, 좋다. 멋진데? 우와. 멋있네. 야, 야,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해가지고. 형, 여기가 좋은 자리야. 우리 경희 형도 앉으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기가 막힙니다. 와. 기가 막혀? 네. 좀 널찍하게 찍어도 되죠? 그럼. 아유, 야, 내가 중요해? 그럼. 아, 맞죠. 아, 형. 어? 강 작가. 아, 형. 아, 작가는 종국이 형님이죠. 김 작가 하나만 찍어줘 봐. 오케이. 아, 쟤 또 저런다. 또 저런다. 또. 아우, 쟤 정말 또 왜 저래? 이거는 위에서 아래다. 야, 그거 좋아. 그 각도 좋다. 너무 좋다. 아, 근데 이 진짜 구름이랑 너무 조화가 너무 좋아. 이쁘다, 이뻐. 아이, 야, 이 하늘이 너무 이쁘다. 야, 기가 막히다. 아,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아, 기가 막혀. 좀 땡겨, 오른다리 좀만 땡겨봐. 땡길 데가 없냐? 고 하나, 고 위에. 거기,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좀 내려. 우와.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이제 에어드랍으로 보내줄게, 나. 아유. 줄 서 있었어? 야! 어떻게. 나는 저기, 동상인 줄. 거의. 얼굴을 굳이 보이겠다는 생각하지 마구나. 아, 맞아요. 정서를 뒤에 최대한 실어버려. 혁이 형 지금 아무도 안 찍고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찍었었어, 너를. 내 등에다. 그래. 됐어. 됐어, 이제. 야, 근데 좋다, 진짜.